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꾼님들, 오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꾼님들. 그리고 오늘 택배는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꾼님들, 오늘 택배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최소 3만원부터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마당 정원에서 보실 수 있는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 보실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무실 등등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또 열대 식물들도 많이 입고돼서 새 얼굴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석 금점수들 많이 키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얘는 골드 금점수랍니다. 이렇게 골드 금점수랍니다. 골드 금점수 키우시고 건강한 부자 되세요. 늘 모든 곳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골드 금전수 이렇게 되어 있는 골드 금전수랍니다. 골드 금전수 오늘 꽃 주문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골드 금전수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가자니아인데요. 꽃님들 얘들은 은가자니아 올동 잘 되고요.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은빛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 햇빛이 없는데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 은빛이 아주 예쁘다고 키우신 분들마다 약간 마당 정원의 꽃으로 만족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꽃도 늘 가을까지 계속 피고지고 하는 은가자니아랍니다. 은가자니아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 햇빛이 비치게 되면 굉장히 은빛이 아주 빛난다고 표현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지금도 약간 은빛이 많이 나죠.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는 햇빛이 있을 때 굉장히 은빛이 많이 나고 이 노란 꽃이 아주 뚜렷하게 생겼지요, 꽃님들. 그래서 꽃님들이 만족해하시는 마당 정원의 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은가자니아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점이 되어 있으면 월동되는 아이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공주입니다. 금공주 5개 있습니다. 금공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접난 금공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공주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마 블루사파이어 얘는 이제 2개 있습니다. 꽃님들 블루사파이어 2개 있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사파이어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각보입니다. 봐보세요. 벌집꽃이 이렇게 날라와서 벌집꽃이 이렇게 날라오네요. 금각보입니다. 아주 희귀 석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도 이렇게 금으로 되는데 금각보입니다. 금각보 얘들 39,000원 했는데요. 얘들 29,000원이랍니다. 금각보입니다. 오호, 아유 기분 좋네요. 벌칙 아침부터 얘들은 야생풍란이랍니다. 야생풍란의 조금 전에 야생 느낌 팍팍 나시죠? 야생풍란에 조금 전에 벌치가 날라와서 있었지요. 야생풍란 18,000원이랍니다. 야생풍란 그리고
아사달 29,000원이랍니다. 아사달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블랙인 것 같습니다. 줄기가 약간 붉은빛 블랙인 것 같습니다. 얘들은 두개 있습니다. 아사달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명한 얘는 대명한입니다. 6,000원이랍니다. 대명한 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조일전이랍니다. 조일전 두개 있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이제 빗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조일전 약간 꽃이 졌습니다. 그래서 얘들 29,000원이랍니다. 조일전이랍니다. 이제 빗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얘는 11,000원 피코터 있는데요. 11,000원 피코터 정말로 꽃 천천히 핍니다. 이 아이들 아주 벌써 여기 와서도 꽃 하나 두개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도 다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또 이렇게 있습니다. 11,000원 피코터 24,000원 있는데요. 15,000원 하겠습니다. 11,000원 피코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실라리아 향기 정말 좋은 초코향이 독한 막실라리아 비 오니까 막실라리아 하나만 집안에 놔둬도 아주 좋겠죠. 막실라리아 5,000원입니다. 막실라리아 이 아이들 5,000원이 어떻게 써서 살수 있을까요? 5,000원이랍니다. 막실라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막실라리아 그리고 향기 정말 좋죠. 그리고 꽃도 천천히 피고 오래가는 향 니네브 화이트 핑크 백합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화이트 백합 굉장히 오래가죠.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렇게 약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테두리가 있는 핑크 니네브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제가 정말 마당 정원에서 베란다 정원에서 얘들 추천하는 꽃입니다. 황금 라벤더. 라벤더는 대부분 우리 꽃님들이 좋아하시지만 라벤더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또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있겠지요. 이렇게 라벤더가 사계절 황금으로 이렇게 그리고 꽃도 1년에 두번 정도 피고요.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이 아이들 바람에 라벤더 향기가 솔솔 들어올 정도로 정말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도 얘들 무리하지 않고 잘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라벤더 추천합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피나타 라벤더 3,000원이랍니다. 피나타 라벤더는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피나타 라벤더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또그 장마 때 향기 있는 아이들 아주 작지만 1년에 꼭 두세 번 정도 피워주는 오렌지 자스민 얘들 꽃 1년에 두세 번 정도 보시려면 영양제 듬뿍듬뿍 주셔야 된답니다. 오렌지 자스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타피아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일부는 꽃이 달려있지만 일부는 또 꽃이 졌습니다. 그런데 마타피아는 계속 꽃을 또 올려준답니다. 마타피아 하나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살구 안시리움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달려 있네요. 살구 안시리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싱고디움 이 아이 이렇게 입장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싱거디움 하나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톤이 톡톡톡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톤이랍니다. 얘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참 바람톤이 이렇게 키우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리홍 11,000원이랍니다. 베란다에서 초록이만 있다면 이렇게 약간 빨간색 지리홍이 있으면 더 베란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겠지요. 지리홍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문나이트입니다. 문나이트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문나이트는 아주 형광 느낌이 나면서 얘는 지금 신엽 줄기 있고요. 이렇게 형광 느낌이 나면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문나이트 12,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얘는 핑크 싱고디움입니다. 핑크 싱고디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온 아이들 핑크 싱고디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칠입니다. 대부분 하나씩 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열대식물입니다. 황칠 16,000원이랍니다. 황칠 이렇게 수형이 잡아져 있고요. 꽃잎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칠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시그니스입니다. 인시그니스는 크네요. 인시그니스 줄기 속에 또 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시그니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알로카시아입니다. 알로카시아 거북등 알로카시아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거북등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들 참 이렇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 만드신 분들 고맙지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만들었으니까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아, 예쁩니다. 폴리안이랍니다. 폴리안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예목대로 잡아져 있고요. 꽃은, 아, 이렇게 예쁘게 잡아져 있어요. 딱 하나 입고되었습니다. 폴리안 2만원이랍니다. 대부분 이 부분, 여기는 열대식물이랍니다. 푸전 하이트 9,000원이랍니다. 푸전 하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전 하이트 수채화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림 같아요. 줄기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랙벨벳 7,000원이랍니다. 블랙벨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00원이랍니다. 칼라데아입니다. 칼라데아 17,000원이랍니다. 대부분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칼라데아 테두리는 초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안에 입은 약간 그린으로 되어 하이트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판다 싱고디움입니다. 이 아이는 판다 싱고디움 13,000원이랍니다. 판다 싱고디움. 여기 또 가볼까요? 판다 싱고디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은 또 이렇게 되어 다른 싱고디움에 비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키가 좀 큰 싱고디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신엽은 향신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얘를 보니까 아주 예쁜 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홀도 예쁘죠. 판다 싱거디움 이렇게 길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13,000원이랍니다. 아펠란트라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하이트로 되어 있는 아펠란트라 6,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은 마당정원에서 느갈까지 꽃 정말로 많이 보여주는 줄수 있는데요. 얘들은 설이 내리면 얘네들은 고사된답니다. 그래서 설이 내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실내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러나 실내 베란다 정원에서는 햇빛만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베고니아입니다. 애목대 베고니아 15,000원이랍니다. 애목대 베고니아 이 아이들 아주 새길고 됐는데 아주 아주 수영 예쁜 애들이 입고 되었어요. 얘들은 바로 나갈 것 같네요. 애목대 베고니아입니다. 세개다 모두 똑같습니다. 모양도 거의 같습니다. 꽃은 이렇게 핀다. 애목대 베고니아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마당 정원에 지금 꽃 피는데 얘는 군락으로 심었을 때 훨더 예쁩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그 보라가 청보라인데요. 아주 예쁜 청보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청보라인데 아주 예쁜 청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해보다 셋째, 넷째에서부터 홀더 꽃이 많이 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여름에는 청보라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청보라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피니아 블루세이지 5,000원이랍니다. 올동된답니다. 그리고 아가판서스는 마당정원의 난이라 할 정도로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가판서스 5,000원이랍니다. 아가판서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워터코인이랍니다. 워터코인 11,000원이랍니다. 얘들 이렇게 수영 잡아줬고 이렇게 됐으나 이네들도 역시나 애목들을 잡아줘서 예쁩니다. 워터코인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올동대는 아닙니다. 무늬꽃댕강 붕큰아이 6,000원에 들어왔다고 제가 6,000원에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울타리용으로도 좋고요. 애목대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꾸님들 애목대로 키우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요. 얘가 처음에는 애목대로 키우면 좀 키운 것 같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애목대 하나만 키웠을 때 예뻐요. 입이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목대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부틀레아 하나 있네요. 보라 부틀레아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황금새덩, 지피식물로도 좋고요. 돌담 사이에도 좋습니다. 2,000원에 나올 수 없는 가격이랍니다. 밥도 꽉꽉 차 있습니다. 얘네들 정말로 밥이 꽉꽉 차 있어요. 황금새덩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적두리를 제가 세 번째 판매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적두리가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적두리였어요. 제 폈는데 예뻤어요. 빨간색에 가까운 약간 핑크 진한 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두리 올동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적두리 예쁜 색이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늘 수꾼 노벨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잔드라고도 합니다. 이네들은 이렇게 층층이, 층층이, 층층이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요. 그리고 옆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이네들 수꾼 노벨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잔드라고도 하는 숫잔데 12,000원이랍니다. 옆에서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에서 가족이 지금 현재 4개가 더 나왔는데요. 이네들 마당 정원에다 심어놨으면 엄청 나올 것 같죠. 이네들 분 아주 튼튼한 아이들이랍니다. 숫잔데 12,000원입니다. 두 색상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당아옥이랍니다. 당아옥도 꽃을 계속 피워주지요. 당아옥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디언 국화입니다. 인디언 국화 5,000원이랍니다. 인디언 국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꼬님들. 인디언 국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두 색상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색상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5,000원이랍니다. 올동 잘 됩니다. 그리고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얘네들 계속 꽃 피고 피워주죠. 꽃님들. 이 엔젤로니아의 매력. 이 가지가지마다 꽃을 계속 피워준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커 올라가는 아이들은 엔젤로니아 4,000원이랍니다. 장미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얘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인데요. 2,500원이랍니다. 꽃은 약간 짓물른 아이도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2,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천사의 나팔이랍니다. 천사의 나팔. 이렇게 있는데요. 악마의 나팔인데, 악마의 나팔은 꽃 정말로 많이 피고, 얘는 다순이인데요. 천사의 나팔도 역시나 꽃 많이 피죠. 악마의 나팔은 꽃이 투톤이고요. 겹이고요. 악마의 나팔 꽃 지금 현재 피신 분이 저에게 연락 오셨는데, 너무 예쁘답니다. 정말 악마의 나팔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도 많이 핍니다. 천사의 나팔, 악마의 나팔 각각 2만 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펜타스 꽃도 계속 이렇게 별꽃, 별 펜타스 꽃 계속 피워주지요. 펜타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품목단입니다. 신품목단 아주 좋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5만원 했던 아이입니다. 얘는 겹 핑크. 더 홍이랍니다. 얘는 약간 보라핑크 같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랍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선파워입니다. 선파워 4,000원입니다. 선파워. 그리고 네몬 4,000원이랍니다. 네몬 이렇게 달려 있는 네몬. 얘네들 이렇게 꽃잘 피고요. 향기 좋고 열매 잘 딸린답니다. 그리고 삼파첸스, 삼파첸스. 예. 지금 16,000원이랍니다. 꽃들 삼파첸스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계속 꽃 달린답니다. 삼파첸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울동드는 새우초랍니다. 새우초. 새우초 이렇게 꽃이 울동드는 새우초들, 황금새우초랍니다. 황금새우초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싹소롬이랍니다. 보라색 꽃이 올해 엄청 필 아이들을 합니다. 이 아들 싹소롬 꽃만 달리면 몸값 확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15일 이전으로 꽃 거의 다 달릴 거랍니다. 싹소롬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봉 두개 있습니다. 엘로봉 마당정원에서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엘로봉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리향 아주 좋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노란색 달맞이 4,000원입니다. 그리고 겹겹 보라 의아리, 겹 보라 의아리 얘들 39,000원 했지요. 꽃님들 3만원이랍니다. 아틀란티스는 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습한 쪽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아틀란티스 매우 월동은 잘 된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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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에키네시아 10,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들 생겼는데요. 에키네시아도 올동 매우 잘 뜬답니다. 10,000원이랍니다.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아스타. 8,000원이랍니다. 아스타도 역시나 올동 됩니다. 아스타. 8,000원이랍니다. 염자입니다. 염자. 염자 4,000원이랍니다. 염자. 탱글탱글합니다. 4,000원이랍니다. 무늬 가오라인데요. 이쪽에 햇빛을 많이 못 봐서 무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무늬 가오라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에나멜 수국. 화이트 에나멜 수국 12,000원이랍니다. 에나멜 수국은 동글동글한 얘는
암컷이랍니다. 화이트 에나멜 수급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의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의아리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잎은 이렇게 지금 약간 졌습니다. 꽃님들 위에 죽은 아이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마당종원에서 가면 다 이 아이들 건강하니 됩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렇게 달려있는데 무화과 굉장히 큰 무화과랍니다. 맛있고 큰 무화과, 달고 정말 달고 맛있는 큰 무화과, 이렇게 달린 무화과들 대무화과랍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이렇게 있는데요. 프록스 6,000원이랍니다. 프록스 얘들 프록스 올통됩니다. 프록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이 피는 덩쿨장미, 또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는 덩쿨장미 각각 2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향이 좋고요. 그리고 노란색 덩쿨장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겨울에도 꽃이 핀답니다.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아이인데요. 역시나 핑크도 4개 유럽 장미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6월 29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오늘 택배 내일 발송합니다. 010-6284-858번으로 꽃 좀 받고 있습니다. 프록스 6,000원, 무화과 18,000원, 핑크, 노랑, 덩쿨장미 25,000원, 골드, 금전수 12,000원, 은가자녀 5,000원, 금공주 15,000원, 금과꽃 29,000원, 야생풍남 18,000원, 아사달 29,000원, 조일전 29,000원, 막실라리아 5,000원, 르네브 백합 7,000원, 황금 라벤더 19,000원, 피나타 라벤더 3,000원, 오렌지 자스민 4,000원, 인시그니스 16,000원, 핑크 신고대운 16,000원, 알로카시아 7,000원, 폴리안 2,000원, 얀 2만원, 아펠란트라 6,000원, 나비수고 5,000원, 에목대 라벤더 15,000원, 아니 에목대 베고니아 15,000원, 사피냐블루 5,000원, 아가판서스 5,000원, 오토코인 11,000원, 무늬꽃댕강 6,000원, 적두리 4,000원, 숫잔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숫꽃노벨리아 하는 12,000원, 당황 10,000원, 인디언 국화 5,000원, 엔젤로니아 4,000원, 악마의 나팔, 천사의 나팔 각각 2만원, 펜타스 4,000원, 신품 목단 29,000원, 썬파워 3만원, 새우초원 12,000원, 싹소름 6,000원, 옐로우봉 10,000원, 달맞이 4,000원, 아틀란티스 5,000원, 에키네시아 10,000원, 아스타 8,000원, 염자 4,000원, 그린 에나멜 수궁 12,000원, 발간 의아리 15,000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